오늘은 자 특별한 음식으로서 흑염소 버터 야채 볶음밥을 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뜨거운 냉이국을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. 밭에서 이제 캐온 냉이, 지천이 깔린 냉이를 한 바가지 정도 넣었나 봐요. 엄청 많이 넣었어요. 이 건더기 좀 보세요. 전부 냉이에다가 이제 봄동도 좀 몇잎 썰어서 넣었어요. 아주 냉이가 너무 커서 이걸 쫑쫑 썰었어요. 노지에서 이렇게 냉이가 이렇게 이 겨울철에 1월 달에 캘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축복이죠. 아주 냉이 향기가 대단하네요. 이걸 이제 흑염소 버터 야채 볶음밥을 먹을 때 국물로서 이제 같이 곁들여서 먹으려고 지금 끓이는 중이에요. 아, 냉이가 아주 된장보다 냉이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뭐 우리가 장에 갖다 내다 팔 수도 없고 우리 이제 음식으로서 냉이를 이렇게 이제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로도 해 먹고 초무침도 하고 또 냉이죽도 끓여 먹고 냉이를 이제 이렇게 볶음밥에도 넣고 이렇게 이제 삶아서 또 자식들 오면 또 먹이려고 데쳐가지고 냉동실에도 올려놓고 생으로도 뒀다가 우리 먹고 산기도 갈 때마다 냉이를 캐다가 이렇게 푸짐하게 먹는 건 참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.